지난 에피소드에서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살펴봤었죠.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 마켓입니다. 마켓 부분을 같이 한번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덕트와 마켓과 유저 이세 간의 어떤 움직임이죠. 이세 사이에 움직이는 건데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조금 다시 정리한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프로덕트부터 여기까지가 다 마켓에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템 있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이거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백엔드 시간에. 그래서 이걸 이번에 프론트엔드로 옮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과 인보이스 아이템, 그리고 인보이스 트랜잭션 티켓, 스풀, 표준은행 요런 것들 봤던 기억이 나셔야 돼요. 혹시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 백엔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상정을 하고 프론트엔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덕트가 이제 아이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프로덕트는 어떤 만국 공통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만국 공통의 공통이죠. 그래서 GTIN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프로덕트를 상품을 분류하는 국제 표준들에 따라서 상품은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상품이 실제 거래가 되는 것은 특정한 환경 내에서 거래가 되죠. 특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국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특정한 국가라든가 혹은 권역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하에서 여기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우선 대개 경우 특정 국가, 특정 국가입니다. 상품을 구별하는 코드는 만국 공통이지만은 공통의 코드로 쓰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제 거래가 될 때는 개별 국가의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세금이 납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고려를 해서 이 프로덕트를 새로운 스키마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게 아이템이에요. 그죠? 이게 아이템의 수량을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템을 수량이 반드시 첨부되죠. 뭐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킬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짜장면에 대한 어떤 만국 공통의 코드, 상품 코드가 있겠죠. 상품 코드. 이 경우는 이제 KS, 코리아 스탠다드 코드를 아마 써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짜장면은 한국에만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도 짜장면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에는 짜장면이 아니고 짜장미엔이라고 짜장면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생긴 건 비슷한데 우리나라 짜장면하고 완전 다른 종류의 전혀 다른 종류의 면이 짜장미엔이라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짜장면은 한국에 있는 한국 상품이니까 KS 상품 코드가 할당될 것이고 이건 만국 공통의 코드, KS 상품 코드에서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거래가 되면은 세금이 관련돼야 되겠죠. 짜장면에 납부되어야 될한 그릇 판매에 납부해야 될 세금들, 세금이 규정될 것이고 세금을 규정하는 부분이 아이템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킬 때는 한 그릇을 달라 혹은 뭐두 그릇을 달라 뭐 이렇게 주문하게 되잖아요. 그죠? 요 부분 한 그릇 두 그릇 이렇게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을 추가하는 것이 인보이스 아이템입니다. 퀀티티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페이먼트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카인즈라고 하는 게좀더 적절하겠네요. 카인즈에서 근데 보통 이제 중국집에서 짜장면 두 그릇 요렇게 시킨 거예요. 짜장면 두 그릇. 짜장면 두 그릇까지 왔을 때가 단계가 2단계입니다. 인보이스 아이템 단계이고. 그죠? 근데 짜장면 두 그릇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탕수육도 하나 추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요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들이 하나의 계산서에 같이 포함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인보이스 아이템에서 인보이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실제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 그것이 트랜잭션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상품이, 여러 종류의 상품이 제각기 수량에 따라 하나의 계산서에 기재. 여러 종류의 상품과
각각과 각각의 수량, 각각의 수량이 하나의 계산서에 기재돼요. 이 하나의 계산서 이 부분이 트랜잭션 파트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니까 짜장면을 중국집 가서 내가 직접 먹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주문해서 아 여보세요, 거기 신창의 중국집 마심이죠. 여기는 어디 어디인데 뭐 짜장면 두 그릇, 탕수육 하나 배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계가 티켓입니다. 티켓은 이제 배달 관련되는 그러니까 물류가 인용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쫙쫙 뻗어 나가는데 뻗어 나갈 때 요즘 뭐 트랜잭션이 세 가지로 뻗어 나갈 때 티켓은 물류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물류죠. 물류가 되고 그리고 요 부분은 뭐냐니까 기록이에요. 기록. 모든 글에는 항구적으로 기록되고 그 기록은 위조나 변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수풀이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서로 돈을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결제. 여기에 갭표준은행이 개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부분 트랜지션까지 쭉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갭에 의해서 결제되는 과정 살펴보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물류에 의해서 전송되는 과정 그리고 수풀에 기록되는 과정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요. 백엔드 모듈에서 이번 에피소드는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프론트 엔드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게 프론트 엔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웹페이지 상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해서 자 준비 과정이 좀 있습니다. 또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또 많은 파일들이 추가되었으니까 추가된 파일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지금 요 단계 요 그림에서 제일 먼저 아이템 부분이 있죠. 아이템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열어보시면은 아이템 글자가 아이템이죠. 아이템 EX 파일이 있고 아이템 EX 아이템즈 EX 파일, 아이템 뷰, 아이템 컨트롤러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당연히 뭐가 있나요? 라우트도 라우트 부분에 보시면은 라우트에도 아이템 관련되는 부분이 추가됐죠. 추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리소스 아이템 들어 있죠. 아이템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보이스도 들어가 있고 인보이스 아이템 트랜잭션 프로덕트. 그죠? 프로덕트에서 아이템으로 아이템에서 인보이스 아이템으로 인보이스 아이템에서 인보이스로 인보이스에서 트랜잭션으로 순서를 이왕이면 순서를 맞춰 놓을게요. 엔티티 프로덕트 아이템 그다음에 인보이스 아이템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 인보이스 트랜잭션 요 순서입니다. 그죠? 라우트에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나요? 이미 인보이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스키마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인보이스 아이템 있고 인보이스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즈 있고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가 있고 인보이스 아이템 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렸습니다. 인보이스 아이템 있고 다음에 인보이스도 있잖아요. 그 인보이스 보시면은 인보이스, 인보이시즈 다음에 인보이스 뷰, 인보이스 뷰까지 있고 인보이스 컨트롤러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보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HTML 파일들 그러니까 쇼라든가 인덱스라든가 인보이스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겁니다. 템플 인보이스의 에디트, 펌, 인덱스, 뉴, 쇼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인보이스 아이템, 인보이스 트랜잭션 마찬가지 트랜잭션도 파일들이 다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랜잭션 보시면은 트랜잭션 EX, 트랜잭션 뷰, 트랜잭션 컨트롤러 다음에 등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딜리버리와 관련되어 있는 티켓과 관련되어 있는 티켓도 마찬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했습니다. 티켓 보시면은 이렇게 티켓 EX, 티켓즈, 다음에 티켓 뷰, 티켓 컨트롤러 들어있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비즈니스 엔티티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전에 인보이스가 들어있는 라우트가 어느 부분이었나요? 라우트에서
비즈니스에 들어가 있죠? 비즈니스. 비즈니스 엔티티 해서 여기에 아이템. 그래서 들어가시면 아이템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아닌데 요즘 엔티티네. 그렇죠? 아이템에서 임꺽정이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들, 떡볶이, 김밥, 육개장. 이전에 봤던 것과 비슷한 화면이죠. 그런데 지금 들어온 주소가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뉴 아이템 할 수도 있고, 혹은 뉴 아이템 외에도 기존 아이템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에디트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등등. 그죠? 그리고 아이템 외에도 또 인보이스도 있었죠. 인보이스에서 인보이스도 마찬가지로 뉴 인보이스, 새로운 인보이스를 만들고 저장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인보이스 아이템도 있었죠. 인보이스 아이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인보이스 아이템입니다. 조금과 조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이번에 퀀티티가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그죠? 아이템과 수량이 들어가 있고, 그죠? 또 새로운 뉴 인보이스 아이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보이스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부분도 있었죠. 트랜잭션 해서 트랜잭션도 마찬가지 뉴 트랜잭션 해서 바이어 셀러 그다음에 ABC 인풋 아웃풋.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표준화폐를 주는 척 받는 척. 그죠? 등등등에 대한 항목들이 쭉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일단 먼저 구성을 한 겁니다. 구성을 했으니까 여기 전제권에서 요 프로덕트와 아이템과 인보이스 아이템과 인보이스에서 트랜잭션 단계별로 땅땅땅땅땅 한 가지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드를 볼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둔 겁니다.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실제 여기 있는 이 요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시드 257입니다. 257에서 이번에 트랜잭션부터 해서 쭉 또 새로운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뒀어요. 추가된 내용들에 따라서 김밥을 주문을 하고 김밥이 배달이 되고, 그리고 그 관련 비용 등이 비용 관련 비용이 결제되는 그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전에 일단 우리가 제가 구성해뒀던 프로덕트와 아이템과 인보이스 아이템, 인보이스 트랜잭션 요것들의 스키마와 그리고 스키마와 컨텍스트,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HTML 파일들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키마 파일, 그리고 컨텍스트 파일, 그리고 UI 파일,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그리고 UI 이런 파일들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 같은 경우, 인보이스 EX가 스키마, 인보이스 EX가 컨텍스트, 그죠? 인보이스 뷰는 웹 UI, 그리고 인보이스 컨트롤러, 그죠? 웹 컨트롤러입니다. 이런 파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쭉쭉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시고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 다 비슷비슷해요. 파일은 다 비슷비슷하게 됐으니까 요 뷰 외에도 템플릿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템플릿, 아이템 템플릿, 인보이스 아이템 템플릿, 그리고 인보이스 템플릿, 이런 템플릿들의 구성들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피소드가 274번이에요. 그죠? 275번이네. GitHub에 275번으로 이 소스 코드를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요건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드리겠습니다.